저희가 설계를 한 곳을 직접 현장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. 불꽃 아이디어로 활기찬 쉼터를 파이팅! 화분의 형태로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 보호수를 가꾸고 아낄 수 있는 그런 식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책을 모티브로 하여서 해먹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. 알록달록 푸릇푸릇 쭉쭉의 요소를 녹여서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신청방송 활동! 돌아온 시간 파이팅! 나무를 다 감싸 안고 갈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를 했습니다. 주민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조금 어수선한 공간인데요. 저희가 치유 정원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. 이제 다양한 연령대들이 앉을 수 있게 높이도 각각 다르고요. 정말 소박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렌지 색깔을 이용해서 따뜻하고 환영하는 손짓의 설치물을 제작했습니다. 불꽃 아이디어로 활기찬 쉼터를!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어떤 조형물이 주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런 취지에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. 되게 신선하고 좋은 기획인 것 같아요.